아이 그럼 말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뭐 이래요. 얄밉게 떠난지 마. 얄밉게 떠난. 어머니, 내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어머니냐? 예? 배신. 배신. 배신자. 내가 뭘. 얘가 이따위로 하고 다니는 거, 여기 전부 알고 있었는데, 나만 빼고, 응? 어? 언제부터 얘가 이러고 다녔어? 언제부터? 아니, 우리 결애가 뭘 어쨌길래? 아니, 어쨌길래 어머니 안 보이세요? 얘가 이꼴로 음악을 한다고 그러고 다녀요, 얘가요. 응? 어? 음악. 아니, 우리 결애가 가수가 된대? 아유, 그럼 테레비에도 나오겠네. 잘 됐다. 잘 됐어. 아이고, 어머니. 아, 이렇게 좋아만 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그냥 결애하는 일을 그냥 무조건 그냥 오냐 오냐 하시니까는. 아니, 그럼 내가 결애를 망치기라도 했다는 거냐? 아유, 어머니, 진짜. 아유, 그런 뜻 아닌 건 잘.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지 말고 아빠 얘기 좀 들어봐요. 아빠. 너 학교는? 너 설마 학교도 안 가는 건 아니겠지? 공연이래, 아빠. 아, 이 자식이, 저, 이거, 말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학교도 때려친 거 봐, 이거, 응? 공연이래, 아빠. 어? 공연 끝나면 다시 학교 열심히 나갈 거야. 야, 이 자식아, 학교 원하는 게 가고 싶으면 가고, 지가 빼고 싶으면 빼는 게, 막 그게 학교냐? 그 학교는 그럼 추석도 안 불러? 어? 야, 남자가 외모보다는, 막 마음과 정신이 더 중요한 거야, 어? 나 자랑길 요새 여기 동양판에다가 여기 노랑머리 여기 하고 다니면 국정이 어디냐고 거기가. 나너 그따라 학교 다니는 간도 너는 학교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너는 이 자식아. 제가 왜요? 염색해서요, 음악해서요. 그럼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어요? 뭐? 예, 결혜야, 저희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 너 그따로 너 그꼴로 하고 그따위 음악하고 다니게 잘못한 게 없어? 그따위 음악이라뇨? 아버지가 제 음악 들어나 봤어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따위 음악이라뇨? 왜 아버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자고 틀렸다고 해요? 야, 자식 이거나 이거! 아이고, 말로 해, 말로! 말로 해요, 어머니, 말로 하세요. 에이, 야, 결혜야, 저기, 너 지금 가서 자고, 내일 얘기해. 죄송해요, 어머니. 응? 저 지금 연습하러 가야 돼요. 아이고, 예. 너 거기 못 쓰냐? 모레 제가 청문회에서요. 보러 오세요. 결혜야! 너 그렇게 지금 나갔는데 다시 집에 못 들어오잖아! 저거 도망금 취급, 저건 처벌해야 돼, 저거는. 예? 내비 둬라. 저 나이 땐 아무도 못 말려. 너도 그랬어. 모레 공연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전부 다 가서 될 놈인지 안될 놈인지 일단 구경부터 하자고. 아이, 그래, 아버지. 가긴 어딜 가요? 못 가요. 가서는 안 돼. 가기만 해봐, 내가. 한 말씀! 종자! 너 만수 이름 부르지 말랬지? 아무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큰 애들 앞에서 한만수가 뭐야 한만수가.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엄마. 야, 문자 줘. 가서 맥주 한병 갖고 와. 결혜야! 결혜야! 놔. 네가 그랬지? 아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고 틀렸다고 한다고. 너도 똑같다는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뭘? 아빠만 널 모르는 게 아니라 너도 아빠를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고. 아빠도 나름대로 살아온 시간이고 가치관이 있어. 어떻게 고등학생이 너랑 똑같길 바래? 누나, 난 단순해. 음악하고 싶어. 네가 정말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고 아빠를 설득해야지. 알아. 알지만 잘안 돼. 너 어릴 때 밤에 열라면 아빠가 없고 꼬박 밤샌 거 생각 안 나지? 너 공짜로 큰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 오늘 밤에도 아빠 속상해서 한숨도 못 주무실걸?
예, 니네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니? 만수 목소리 2층까지 들리더라. 결에 어쩌고 하던데 결에도 사고 쳤니? 에휴, 몰라. 결에게 웃긴다. 말로는 어머니 아버지 공손하게 하면서 하는 짓은 어찌 그렇게 망나니니? 망나니라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하, 미안해 미안해. 요새 그런 말 안 쓰지? 날라리. 아이고, 불쌍하다 좋은 자. 아침부터 흔옷이나 빨아대고. 아니, 너희 어머니 돈도 많으신 양반에 왜 흔옷은 수선해서 판대니? 아이고, 짠순이. 싫다고 그래! 이런 흔옷 주소 오지 말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뒤에서 꽁시렁거리지 말고. 누가 꽁시렁댔다 그래? 나 할 말은 다 하고 살아. 아이고, 할머니만 나타나시면 꼼짝도 못하면서. 어머나, 얘, 너 밝은 데서 보니까 주름살 장난 아니다. 어머, 피부 하나 끝내주는 아이였는데. 야, 그러면 저 뭐 매일 마사지에 뭐 운동하는 너하고 똑같을까? 그래, 난 널 보면 내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아, 난 정말 잘했어. 그렇지 않았어 봐라. 너처럼 시어머니의 남편에 들들들 볶이면 살았겠지. 예, 엄마, 어머니. 애미야, 저쪽에 마른 빨래 대충 걷어서 손질하고 이것 좀 세탁기에 돌려라. 아유. 어머니 부지런다 하세요 정말. 이번 주말에 다자회 내다 팔 거다. 아니 어머니 저 좀 이따 저 가게도 나가봐야 되는데요. 세탁기 돌려놓고 나갔다 점심 때 잠깐 와서 널고 가.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저요 이제부터요 이 혼옷 빨래 나 안 하겠어요. 어머니 절약하시는 거 좋지만 일단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저요? 시골은 치닭거리에 어? 가게를 보면 두 개라서 못 알아요. 어머니는 일이 이게 무슨 소일거리인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저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직접 빨고 어머니가 직접 어? 데리고 개고 다른 말에 다 쏘라고 다 하세요. 저는요 이래서 깨끗이 뛰겠습니다. 애미야. 그리고요 앞으로 애들 앞에서 저한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저도 여기 좀 있으면 손주 몰라예요. 저는 어머니 큰 소리 들을 날개 지난다 이 말이에요. 아유 얘, 난 정말 몰랐다. 네가 그 일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 애미야. 내 앞으로는 조심할게. 조심하셔야죠. 은자야, 너 정말 멋있다. 뭘 보통이지 뭐. 애미야, 뭘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냐?